친구, 코보 TV 구독 어때? 지금. 안녕하세요. 코보 TV 개건 MC IBK 기업은행 MC 상미입니다. 오늘은 화성 아이돌 여섯 분과 함께 실험 카메라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수 여러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실험 카메라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배구도 조용하게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소음 규제 기준치 60dB를 넘지 않고 배구하기! 진행 방법은 두 팀이 60dB를 넘지 않고 경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60dB를 넘으시면 상대팀에게 1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하게 되고 승리팀에게는 고품격 상품이 주어집니다. 모카 언니, 어느 선수가 가장 위험인물인 것 같아요? 이에요. 시끄럽게도 못하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잘하면 되죠. 1등? 1등 하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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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지. 고장났어요. 다시 해야죠 그럼. 자 지금 2대 1이에요. 네. 그 취지는 여기가 맞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야, 저 벌써 신곡 몇 곡 들어갔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언더, 언더. 안 했지, 안 했지. 아, 맞네.
오늘 실험 카메라의 우승팀은 지훈팀이었습니다. 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문지훈 선수가 한번. 제일 못할 것 같다고 지목받았던 문지훈 선수가. 아, 일단 이겨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겼으니까. 아, 예, 예. 못하겠습니다. 오늘 고품격 상품, 아니 뭐 정말 코보TV는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정말 좋아요, 코보TV. 열일하시네요. 온 우승팀원들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 불러드릴게요. 네. 에어맥스 한정판, 유기농 양배추, 신상 넥타이, 인체공학 베개, 여름 한정판 비치타올, 1등급 예약 필터. 예약 필터? 예약 필통. 필통? 아, 필통이 뭐야? 1등급 예약 필통. 필통. 그리고 대하 삼겹살. 삼겹살. 뭐 안 받아도 되나? 그럼 진짜 안 받아도 혹시 대하는 맞고 가냐? 대하 인형? 아니 그 신발이가 대하 인형이면 맞아. 나 새우 좋아하니까. 혜빈이 새우 좋아하니까 네가 대하 받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베개 나 베개. 베개도 괜찮아. 베개도 한 번만 주는. 저 베개예요, 베개. 인체공학? 에어맥스. 인체공학 베개. 인체공학 베개, 에어맥스. 저는 비치타월이요. MCC 보세요. 진짜로? 진짜 봐서 저거 넘겨주세요. 열쇠 후리 아니야? 이게 멋이단가? 아, 뭐야? 세시를 짓고 뛰어서 볼자. 아! 나 이거 아니다. 아, 좋다. 시즌 때 출근길에 이거 신고 다니면 되겠다. 잘 마르겠다. 이거 양말도 벗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가 앞이에요? 어디가 앞이에요? 그냥 와. 오야. 오 예쁘다. 어디 샀니? 아, 걸어 다니면서 아주. 아야. 다 끌어. 미치겠다 진짜. 수고하셨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 카메라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신 유튜브 아이디 콩콩님에게는 저희 사이버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보TV 실험 카메라는 계속된다! 안녕!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야 이거 새우 같지? 그래요? 우와 너무 좋아요. 새우네 새우. 저 이거 내고 새우 가지면 안 돼요? 저 에어맥스 필요 없어요. 저 새우 완전 좋아요. 신기하다. 지금 공약 걸면 줄게요. 대기실 찍어. 대기실. 락커로? 아 락커로 한번 찍을게요. 감독님 혹시 허락 안 받고? 나 허락 받을 수 있어. 락커로? 네 이긴 날 선수들 락커로 한번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못 보고 있는 거 찍어요. 네. 감독님, 저 이겼을 저희 이긴 날에 제가 락커룸 한번 찍어야 돼요. 그게 뭐야? 아니 이거 말고 제가 새우를 받았는데 락커룸을 한번 찍어야 돼요. 그게 뭔데? 너무나. 야 이씨 뭐 하려고? 네? 뭐 하려고? 맞아 새우 좋아해서. 근데 그걸 뭐 하는데 뭐 할 건데? 게임 졌는데 달라고 해가지고 공약으로 시합 때 시즌 때. 마커롬 한번 찍어야 돼. 이게 뭐냐고 난 모르겠다고. 제가 이걸 받았으니까 그 답례로 찍어야 돼. 뭘 찍어? 네? 뭘 찍어? 난 몰라. 약속 없어. 뭐야? 제가 이거 가지래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